수서 양단 머리수 쥐서 두양 끝단 쥐가 머리를 내밀고 주위를 살피다. 중국 전한시대 두영과 전분이라는 귀족이 있었다. 5대 황제의 친정 조카였던 두영은 전분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아서 전분은 두영에게 늘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예우하곤 했다. 그러나 6대 황제가 즉위하게 되자 6대 황제의 처남이었던 전분은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두영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둘의 상황은 역전이 되었다. 어느 해 여름, 전분은 연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어 큰 연회를 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승상 전분이 건배를 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여 엎드리면서 그에게 공경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두영이 바로 이어서 건배를 했으나 그 중에 겨우 몇 명만 호응하면서 매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두영의 친구였던 관부 장군은 이를 보고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지만 꼭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술을 따랐다. 전분의 앞에 가서도 술잔을 올렸으나 전분은 이를 무시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채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관부는 화가 났으나 화를 참으며 차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올렸다. 그러다가 관부가 관현이라는 사람에게 잔을 건넸는데 마침 그는 정불식과 귓속말을 하느라 잔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마치 관현이 관부를 무시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 마침내 관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관현을 꾸짖었다. 한참 어린 놈들이 어른이 술을 권하는데 무시하고 귓속말을 하다니 버릇이 없구나. 연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전부는 관부를 다그쳤다. 관부 장군, 그들은 모두 막중한 직책에 있는 장수들이요. 어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것이오? 소장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소이다. 설령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해도 상관없소이다. 그러자 전부는 크게 분노하여 그를 가둔 후 이날의 일은 물론이고 예전 일들까지 모두 들춰내어 죄를 뒤집어 씌워 황제에게 보고한 후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영은 관부를 구하기 위해 황제를 찾아가서 관부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을 전분이 과장한 것이라고 하며 사형에 처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제는 어사대부 한안국에게 의견을 물었다. 관부는 그동안 나라에 수많은 공을 세운 장수로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술자리에서 취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뿐이니 사형에 처할 일이 아니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관부가 종씨를 능욕하고 황씨를 욕보인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하께서 판결하심이 마땅하옵니다. 한안국이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중립을 지키자 조정의 다른 중신들도 다들 두영과 전분의 눈치만 살피느라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조정회의가 끝이 났다. 그러자 전분은 한안국을 불러서 수레를 함께 타고 가며 그에게 크게 화를 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늙은 퇴물인 두영을 제거하려고 한 것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이쪽 저쪽 살피는 쥐새끼처럼 행동한 것이오. 이처럼 수서양단은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나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기회주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와 비슷한 말로는 좌고우면이 있다.